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 씨가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 하루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과 만난 명 씨는 알려준 인물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며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창원시를 국가 첨단 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SBS 취재진과 만난 명태균 씨는 자신이 창원 산업단지를 기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잘 생각해보니까 국가 상단이 들어오면 1급지는 안 돼도 3급지는 뭐 풀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창원이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50명 정도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석, 정우택, 원희룡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국회의원들 그 바쁜데 50명 사진을 다 찍었어요. 발표 하루 전날 김영선 전 의원이 잘될 거라며 창원 선정 사실을 귀띔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통해 미리 알게 됐을 거란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연일 제기되는 대선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선 비공표용 조사에서 통상 진행하는 보정 작업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조값을 조작하네? 뼈 2% 윤석열 올려. 20대를 올리면 홍준표가 올라가요.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사실을 정확히 예측했고,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알려줬다고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가 미니멈이 15.8% 했거든. 많이 이기면 19%. 그래서 김종인 매집을 한 거. 명 씨는 다만 이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문을 해줬을 뿐이라면서 자신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